네, 반갑습니다. 학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콩나물무침도 하고 김도 이김인데 조미김을 이렇게 내어놓고 또 오뎅국을 했습니다. 김치도 넣고 해서 맛있게 되었습니다. 은우야, 밥좀 먹고 가라. 잡곡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. 했습니다. 은우 안 나오게 하는 거다. 현우가 이렇게 생선을 잘 먹고 있네요. 서문시장에서 서문계에 갔을 때 그날 사온 생선입니다. 조기인데 작은 거 5마리인가 5마리에서 2만 원 주고 샀습니다. 현우는 조금 먹고 갔네요. 네, 어제 사온 양말 현우가 신고 가려고 하는데 벗었나? 찝찝해서. 예, 방울토마토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기대해 주려고 그랬는데. 하나님, 준비해도 하나님, 오늘 방울토마토 먹고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현호가 아멘 그러네. 오늘도 아멘. 오늘은 아멘. 김이 묻었네요. 예, 잡곡밥을 현우가 좀 거칠해서 흰쌀밥을 좋아하는데 잡곡밥이 몸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우야, 밥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지. 먹었나? 네, 제일 때또 간식으로 잘 먹는 건 아니지만 내놓은 간식으로 먹는 거입니다. 네, 프레즐하고 버터링 쿠키 용우가 사서 먹고 있습니다. 어제 냉동실에서 다 먹고 있는 호두를 이렇게 내었습니다. 친정에 반톤, 호주에 언니 왔을 때 친정에 반톤 드리고 안 보이니까 먹게 되어서 또 어제 저녁에 밤으로 먹고 자니까 잠이 잘 왔는데 엔젤송 밤으로 자는 호두입니다. 네, 호두 얘기 통에 담아두면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호두 담아놓는 통인데 이렇게 통에 담아두면 오며 가면 먹기가 좋을 것 같네요. 봉투에 있고 냉장고, 냉동실에 있으면 잘안 먹게 되는데 보여야지, 눈에 보이는 곳에 둬야지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바쁘게 콩나물무침을 했는데 통깨, 참기름, 마늘 다져서 넣고 또 참치 액젓액으로 간을 했습니다. 네, 참기름 좀 많이 넣었습니다. 네, 여기는 고추를 나중에 첨가했는데 넣었는데 고추가 들어가니까 은우가 맛있다고 하네요. 네, 얼큰한 오뎅국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콩나물도 넣고 얼큰한 오뎅국이 되었네요. 조기도 잘 먹겠습니다. 토마토도 잘 먹을게요. 잡곡밥이랑 잘 먹겠습니다. 현우는 얼음 보리차물을 넣어줘야 돼서 이만 마칠게요. 네, 행복한 출근길 되시고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샬롬. 감사합니다. 샬롬.